기아 2022년형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 현재 6대4 분할 시트, 조수석 뒤쪽은 승차 모두, 아래쪽에 수납 공간에 컬팅 엠보싱, 그리고 요트 바닥, 운전석 뒤쪽은 릴렉션 시트 모두, 조수석 뒤쪽 2열은 승차 모두 1열, 그리고 상부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앰비언트 조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 역시 오늘 또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ABP 차량이 출고되는데요. 본 차량은 육지가 아닌 제주도로 탁송되기 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요, 7인승 차량인데 과연 어떤 작업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죠. 이렇게만 출고해도 사실은 부러울 것이 없는데요. 자, 1열 쪽 이렇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열 쪽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시그니처 풀옵션 2022년형 가솔린 모델이고요. 이렇게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그리고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하이리무진에서는 만날 수 없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서만 주문이 가능한 새들 브라운 컬러 보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멀리 제주도로 가서 렌트카 생활을 할 건데요. 이렇게 바닥 쪽 보시면은 컬팅 자수 엠보싱 베이스로 되어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이제는 제주도 땅으로 갑니다. 자, 1열 쪽 순정 7인승 리무진 새들 브라운 시트에 목 쿠션만 장착을 했습니다. 자, 2열 쪽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7인승 리무진의 꽃이죠. 2열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릴렉스, 릴렉션 시트 포지션, 조수석 뒤쪽에는 승차 포지션, 그리고 조수석 뒤 3열에는 이렇게 승차 포지션으로 한번 세팅을 해 놨습니다. 자, 바닥 쪽 설명 들어갑니다. 4세대 카니발의 꽃이죠.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평탄함인 요트 바닥 누티크 로우 브라운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폐차할 때까지 청결 유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 설명드리고, 요트 바닥도 오리지널 메이드 인 아메리카 누티크 부품을 사용해야만이 됩니다. 자, 측면 쪽은 커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순정에 달려있는 망사 커튼 그대로 올려놓은 상태고요. 물론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도 좋지만 이렇게 원하는 대로 옵션을 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포인트죠. 7인승 리무진의 꽃이 아닌 하이루프의 꽃, 즉 상부 쪽 디자인 전체에 비춰봅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여름철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쏟아지는 에어덕트 구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디자인과 비교해도 환영합니다. 자, 본 차량 이렇게 7인승 릴렉션 시트 모드에서 앞쪽에 이렇게 모니터를 시청하면은 정말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로 편안합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측면 쪽, 그리고 아래쪽 요트 바닥 릴렉션 시트 살펴보았습니다. 후석 쪽에서도 한번 비추고 제주도로 보내겠습니다. 가시죠. 본 차량은 설명드린 대로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2022년형 풀옵션이고요.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시트 포지션,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2열의 조수석은 승차 모두, 운전석 뒤쪽은 릴렉션 모두, 조수석 3열은 승차 모두, 그리고 조수석 뒤쪽은 릴렉션 모드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6대4 싱킹 분할 시트를 펴도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대4 싱킹 분할 시트를 펼치면은, 즉 승차 모드를 할 경우 이렇게 움푹 파여진 수납 공간이 발생하고, 이 수납 공간도 역시 컬팅 자수로
바닥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2열 후석 쪽까지 이렇게 요트 바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부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아트원에서 정말 자랑하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센터, 사이드, 앰비언트 조명도 얼마든지 밝기 조절, 색상 조절 모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탁송기사분이 기다리시는 관계로 짧게 제주도로 가는 차량 영상 담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7인승 리무진 차량 이렇게 2열 일렉션 시트 그리고 다양하게 시트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바닥 측에 요트 바닥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구독자 수 2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현재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덕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그리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